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요즘에 제 채널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유 JJ님 다시 동그래졌어요. 어우 살이 엄청 찌셨네.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살을 좀 많이 쪘고요. 제가 2년 전에 좀 다이어트를 빡세게 쫙 해서 빼가지고 한동안 날렵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굴이랑 비교 한번 해주세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요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겠는데 요요라고 하기에는 급격하게 찐 살이 아니고 2년 동안 처묵처묵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정립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몸무게를 재보고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아니 지난번에 제가 헐리우드 48이라는 그 음료를 이틀 동안 그것만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좀 줄어들고 근데 뭐 결과적으로 체성분을 이렇게 재봤을 때는 근육 무게는 빠지고 지방이 늘고 막 요런 결과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오렌지 주스랑 해도 크게 다를 게 없겠다. 영양 정보만 봐도 여기에 비타민 함량이 막 이렇게 표시된 거 말고는 탄수화물, 당류 비슷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방법으로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자 이건 아니고 헐리우드 48을 먹었을 때와 그리고 이것만 이틀 동안 먹었을 때 차이점이 과연 있을까 궁금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다이어트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운동해서 뺄 거예요. 그 전에 그냥 궁금해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몸무게 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과연 몸무게는 몇 킬로나 나갈지 렛츠고. 81.4kg. 와 81.4kg면은 제 인생 거의 최고치 몸무게를 찍은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밥을 뭐 한 번에 한 두 공기씩 계속 먹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80kg 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자, 체성분 곧. 자 이렇게 골격근량 32.2kg, 체지방량 21.6kg라서 체지방률이 26.6%. 체지방률은 지난번보다 많이 안 늘었네. 그리고 BMI 지수도 거의 뭐 경도 비만 그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기초 대사량이 1660칼로리. 뭐 아무튼 빼면 되죠. 빼면 속상하니까 이거 한잔 하자. 에이 안 되겠다. 인생 뭐 있습니까? 그런 거죠. 이게 보니까 칼로리가 100ml당 40칼로리래요. 헐리우드 48 같은 경우에도 700에서 800칼로리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8번을 나눠서 먹었으니까 100칼로리 좀 안 되는 칼로리를 섭취를 했단 말이에요. 이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에도 100ml당 칼로리가 40칼로리예요. 얘는 물을 안 타고 한번 먹을 때 200ml를 그냥 먹으면은 어느 정도 칼로리는 비슷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량컵에다가 200ml 딱 따라가지고 맞춰야지. 이거 억울해. 많이 먹지 못하면. 현재 시각 오전 8시 5분인데요 일단 한 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난번에는 똑같이 할 겁니다. 틈틈이 물을 많이 섭취해갖고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실 거고요. 이틀 48시간 동안 오후 12시, 4시, 8시 지난번과 동일하게 알람을 맞춰놓고 최대한 시간에 근접하게 오렌지 주스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 할 때 커피를 마시면 안 된대요. 근데 지난번에 할 때도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왜냐? 그것마저 마시지 않으면 사는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물과 커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벼운 운동, 뭐 강아지 산책 정도 하면서 이틀 동안 몇 킬로가 빠지는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전 시작!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그 헐리우드 48을 할 때 반팔이랑 반바지를 입고 몸무게를 쟀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긴 팔이랑 긴 바지를 입어갖고 80kg가 넘은 거지 원래는. JJTV 일단은 2를 시작을 할 건데 물 500ml 원샷 때리고 시작합니다. 아 원샷이 안 되겠다. 너무 차갑다. 아우 차가워. 12시 16분입니다. 일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잠들었어요. 자, 오늘 점심도 오렌지 주스 200ml.
대단하네. 커피를 사왔습니다. 어우, 날씨가 추워졌어. 4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첫날은 이상하게 잠깐 배가 고픈가 싶은 그런 느낌만 있고 나 아직까지 배가 안 고파요. 버틸만 해. 어제 저녁 때 라면을 끓여 먹어서 그런가? 어, 버틸만 한데? 아, 든든하다 고기 아주 그냥. 만두 엄마 와서 좋아. 엄마 퇴근했어. 뭐 이렇게 맛있는 건 먹으면서 여보? 아니 오늘 여보 다이어트 한다 그래가지고 아, 그냥 내가 혼자 간단히 먹고 조금 사왔어. 그러네. 되게 간단하네.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조금만 있네. 만두는 안 돼. 물 먹으면 돼. 난 재수하지 않게 최대한 참을게. 아, 물도 맛있어. 물맛이야, 물맛. 원래는 운동하면서 살 빼는 것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을 뱉어놓은 게 있으니까 저번에 탄산수 사러 갔다 왔어요. 솔직히 이 정도는 먹자고요. 아, 원래는 탄산수 커피 안 되는데 아이고 삶이 뭔 재미로 살아. 여보 근데 내가 살찐다고 싫은 거 아니잖아. 응. 그거 빼지 말까 그냥? 면적이 넓어서 얼마나 좋은지 알아? 빼자 조금. 왜? 이렇게 하면요 이게 그 밥 먹었을 때 나오는 거지 팽창이 되는 거지 위가 불어갖고. 8시 아. 지금까지의 느낌은 헐리우드 40화 다이어트 이틀 동안 했을 때 첫날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다만 좀 다른 점은 헐리우드 48은 이상하게 제가 먹고서 뭐 전날 먹은 게 이상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묽은 똥을 쌌어요. 근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어. 그냥 말짱한 똥을 쌌어. 다른 게 그거 말고는 전혀 없어요. 배가 고팠다가 어느 순간 지나가면 안 고파지는 것도 똑같고 정신이 조금씩 맑아지는 느낌이 나는 것도 똑같고 그러면은 내일 아침 8시에 뵙도록 해요. 안녕히 가세요. 아 둥근 애기가 떴습니다. 아침이에요. 어우 달달하네. 그래서 제가 어제는 브이로그 채널에다가 결혼 후기 영상 그거를 제작해서 좀 편집하고 막 이래갖고 컴퓨터 앞에서 막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거의. 그리고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또 비가 안 오니까 좀 밀린 집안일들도 좀 하고 어제보다는 활동적인 하루를 보낼 겁니다. 일단 오늘도 커피 한 잔 때리고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집안일들을 또 하다보니까 12시가 넘어버렸어요. 아, 애를 환식도 시켜야지. 아 그리고 물은 틈틈이 먹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서 막 속을 비우고 이러니까 컨디션이 이상하게 자꾸 맑아져 정신이. 배가 고픈 게 흠이지만 4시 7분입니다. 우리 쿠키를 데리고 병원에 지금 와가지고 주스를 하나 샀어요. 근데 얘는 영양 함량이 오히려 헐리우드 20도랑 비슷한 것 같아. 얘로 살 걸 그랬다 처음부터. 그러면 통에다가 눈금 있는 거거든요. 아, 이따 보자. 마누라 퇴근. 뭐 이렇게 사왔대? 뭐야? 내가 내일 이제 이틀 굶고 뒤집어 찾기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이고야. 이건 내 거. 아 배고파 죽겠다 진짜. 오늘 그냥 헐리우드 48 할 때랑 똑같아요. 이틀 차에는 배가 너무 고파 지금. 8시 7분 드디어 마지막. 아 나. Gatsby. 아우 아 끝났다 이제. 자고 일어나서 내일 몸무게 맞으면 끝난다. 이야 뭐야 오징어야? 쭈꾸미. 쭈꾸미. 콩나물. 돼지고기. 이거는? 동양주.
아, 냄새 너무 좋아. 내일 아침에 와서 마무리 영상 찍고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내일 봬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몸무게 확인하러 가시죠. 아, 참고로 옷을 첫날이랑 똑같은 걸로 입었어요. 첫날 몸무게를 쟀을 때 81.4kg에 육박했던 JJ의 몸무게는 과연? 아, 이렇게구나. 77.5kg! 일단 체중만 놓고 봤을 때 3.9kg, 4kg 가까이 빠졌어요. 지난번보다 오히려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몸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은 도전을 하기 전날 뭐 음식을 얼마나 먹었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으니까 체성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 지난번이랑 똑같아.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또 골격근량이 감소를 했고 체지방률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이 빠진 거야. BMI는 당연히 체중 내려갔으니까 내려갔고. 이 헐리우드 48이랑 뭐가 다른 걸까? 오렌지 주스만 48시간 마셨을 때 결과! 2만원 넘는 헐리우드 48시간 음료를 마시는 거랑 4천원짜리 5천원짜리 주스를 마시는 거랑 별반 다른 차이는 없었던 걸로. 사실 그 성분 자체도 큰 차이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둘 다 그냥 이틀 동안 굶어가지고 안에 있는 음식물 수분을 빼내고 몸무게만 줄어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영양적인 보충이 그렇게 막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근육량도 감소를 했다. 네, 이렇게 JJ가 이틀 동안 굶으면서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마지막으로 또 결론이 하나가 있다면 JJ의 몸무게는 77kg. 제 키가 172점 몇인데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할 건데 이 몸무게를 70kg 언저리까지 빼도록 할 겁니다.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급격하게 빼는 느낌보다는 조금 천천히 제가 생활에 지장 없이 편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량을 늘리고 활동량을 늘리고 식단은 먹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 먹고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고, 제가 이걸 또 영상으로 기록을 안 해두면은 제가 제 성격을 알지만 살을 빼려는 의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영상으로 제작해두면 그거는 내가 또 지키려 그러거든. 이렇게 말을 뱉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영상을 한 달에 한 편 정도 올릴게요. 70kg가 될 때까지. 그리고 70kg 달성했어요. 그때부터 다이어트 컨텐츠 안 해요. 70kg가 되더라도 규칙적인 운동은 계속 할 거지만 느슨하게 뭐 먹방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 되고. 나 이 음식을 참지를 못하겠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가 끝나면은 먹다가 또 한 74kg, 5kg 넘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이어트 하는 거 컨텐츠 또 다이어트 방식을 보시게 재밌을 만한 방법으로 좀 바꿔가지고 도전을 또 하고. 아무튼 이틀 동안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서 허기가 지네요. 배고파 죽겠네요. 어제 저녁에 우리 마누라가 맛있는 거 만들어놨는데 그거나 먹어야지. 아우. 아, 잘 먹겠습니다.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